저유가 쇼크에서 촉발된 러시아발 금융시장 혼란 속에 한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여파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줄어들었던 은행 지점이 내년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13% 오른 11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199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전날보다 0.14% 하락한 1897.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04% 하락한 527.5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상당 기간 문구를 인내심이라는 단어로 교체해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흥국 위기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러시아를 비롯해 신흥국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탓에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451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4,99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70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보험, 기계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 증권, 종이목재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일모직이 6% 이상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올랐고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 SDS, 네이버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주가가 한라비스턴 공조 지분 인수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타이어가 한라비스턴 공조 지분 인수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1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1% 오른 53,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한라비스턴 공조를 인수하면 타이어와 자동차용 부품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공시를 통해 한국타이어와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70%가량의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19.49%의 지분을 인수하면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국타이어의 관계자는 한행컴퍼니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보유했다며 앞으로 타이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추가 지분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유가 쇼크에서 촉발된 러시아발 금융시장 혼란 속에 한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저유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커졌던 이달 중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3.9%로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35개국 중 11번째로 낙폭이 작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표 역시 낮아져 지난달부터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의 17일 종가는 51BP로 전날보다 4BP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일본 69BP, 중국 83BP, 태국 100, 인도네시아 158 등으로 한국이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여파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3세 3남매 주식 가치도 60억 원 이상 줄어든 가운데 이번 사건이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기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 및 모기업 한진칼의 시총은 총 2,359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대한항공 주가는 5%, 한진칼 주가는 5.4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시총은 2조 7,087억 원으로 1,467억 원, 한진칼은 1조 5,430억 원으로 892억 원 각각 줄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주가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반영해 이달 초부터 지난 11일까지 19.05%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이번 사건이 점차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대한항공 주가의 상승세도 꺾여버렸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의 속도를 더하는데도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는 12일 이후 단 하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항공주인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2일 이후 5.55% 상승해 대한항공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줄었던 은행 지점이 내년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점포를 줄였던 은행권에서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이 다시 전개됩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지점과 출장소, 프라이빗 뱅킹센터 등 모두 18개 영업점을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2개 영업점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 통폐합까지 마무리하면 국민은행 영업점은 1,142개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점포 확장 나섰던 농협은행도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들어갑니다. 수도권과 지방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업점 34곳에 내년 초 폐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포 수를 40개가량 줄인 신한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6개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해 내년에 영업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의 약 10%가량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순이익은 지난 2007년 21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원으로 수년 새 3분의 1도 못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일모직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03% 오른 11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제일모직이 상장 전부터 높은 수준의 주가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코스피 200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일모직이 화려하게 유가증권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제일모직은 공모가의 2배인 10만 6천 원의 시초가로 시작해 6.6% 오른 1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 제일모직 상장 기념식에는 윤주하, 김봉영 제일모직 사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대표 주관사인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사장 등 관계자 및 언론사 취재진 80여 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오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여 제일모직의 상장 최초 가격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100% 오른 10만 6천 원으로 형성되자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주주와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로 보답하는 100년 기업 제일모직, 글로벌 리딩 기업 제일모직이 되겠습니다. 제일모직의 시초가 10만 6천 원은 시초가 형성 가능 범위의 최상단입니다.
시초가는 오전 8시에서 9시에 공모 가격인 53,000원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됐습니다. 개장 전부터 매수 최고 호가인 10만 6천원에 250만 주 이상이 몰렸습니다. 개장 이후 제일모직은 9만 9천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오후 2시경 11만 6천원까지 올랐고 이후 하락해 11만 3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15조 2,550억원 규모로 단숨에 유가증권시장 시총순위 14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13위인 KB금융과의 격차도 2,000억원대로 크지 않습니다. 제일모직의 코스피 200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 후 15거래일간 평균 시총이 유가증권시장의 1%를 초과하면 가까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날 코스피 200지수에 특례 편입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시총은 1,190조원으로 제일모직의 15거래일 평균 시총이 12조원 수준이면 내년 3월 동시만기일 다음날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됩니다. 한편 제일모직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을 기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총 6조 9천억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 이어 재계 2위 주식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대기업들이 호텔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애경과 대림그룹 등은 경기도와 서울에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고 기존 특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과 SK그룹 등은 비즈니스 호텔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애경그룹의 유통부동산 개발 부문인 수원 애경역사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 호텔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호텔 사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 호텔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 연면적 약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287객실을 비롯해 그랜드 볼룸과 리셉션 홀 등의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호텔 준공으로 애경그룹은 수원역과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이 하나로 연결된 연면적 19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AK타운을 완성했습니다. 저희 수원 호텔은 AK 플라자 백화점과 쇼핑몰, 그 다음에 호텔이 어우러져서 원톱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호텔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FTA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호텔 사업의 전망이 다른 업종보다 밝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수치이고 국내 입국 관광객에 대한 통계 기록이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대림그룹도 호텔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대림그룹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총 319객실 규모의 글래드 호텔 여의도의 문을 열고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림그룹은 내년까지 2,000객실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는 약 4,000객실 규모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호텔 사업을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특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비즈니스 호텔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스테이 역삼을 개관했고 롯데호텔은 마포와 김포공항, 구로 등 서울 시내 세 곳과 제주, 대전에서 롯데시티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호텔업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의 가세로 경쟁이 심화되는 호텔업이 기업들의 바람대로 가까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유예 등 부동산 3법을 올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산 소식 건설부동산부 조건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3법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부동산 3법은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택법 개정사항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을 허용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놓고 지금껏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정부 및 여당은 부동산 3법의 연내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간사단이 최근 부동산 3법에 대해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다만 야당이 정한 부동산 3법 처리 내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내용에서 조금씩 후퇴했습니다. 네, 그럼 당초 법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한 것인가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3에서 5년 유예하는 선에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만큼 새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1인당 최대 3에서 5 가구만 공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비록 다소 후퇴한 안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 부동산 시장에 한 줄기 바람이 불 수 있겠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처리되면 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가 3에서 5년 유예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도 추가 분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9.1 대책 이후 기대감으로 올랐던 시세가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역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다양한 주택 상품의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도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다듬는 과제가 남아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경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으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여야가 별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터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조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섭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쿠바 관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 후인 1961년 1월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미국의 쿠바 봉쇄는 실패했음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베스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 대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 문제에 이어 마약 퇴치와 환경보호, 인신매매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쿠바의 테러 후원국 해제를 검토하고 쿠바 여행과 송금 등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날 4년째 수감하고 있던 미국개발원조청 계약 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으며 그로스는 미국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제닌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4월 이후로 제시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정상화 절차가 앞으로 두 번 정도의 회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과 0에서 0.25%인 초저금리 등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취한 정책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분류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금융시장에서 인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1월과 3월 그리고 4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옐런 의장의 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4월 이후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선제 안내, 다시 말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변경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문구를 변경한 데에 대해 새로운 용어를 동원한 것이 연준의 정책 의도가 바뀌었다는 신호는 아니며 이전 가이던스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준이 이날 발표한 내년 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과 관련해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의 일종인 비밀정보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비밀정보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로 체결 시에도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유사한 문서입니다. 니케이는 한국에서는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니케이는 소개했습니다. 이번 3국 간 각서 체결은 미국이 복원하려고 애쓰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역사 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 간 양자협정 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미국을 포함해 3자 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일 군사 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여론의 반발을 희석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어 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오늘 아침 철원과 춘천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등 어제보다 더 강력한 한파를 맞이했는데요. 낮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비하면 추위가 확 풀리겠는데요. 낮에는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토요일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건 비와 눈 때문인데요. 내일 저녁 서해 5도와 제주도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다 새벽에 눈으로 바뀌면서 충청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과 비는 토요일 아침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눈 소식도 없고요.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울릉도 독도로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 중북부는 낮 동안 가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대전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주로 비로 내리겠고요. 광주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대구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 특히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토요일 이른 새벽이나 돼서야 눈이 시작되겠고 속초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강릉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로 눈이 또다시 시작되겠고요. 일요일 기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제 오늘만큼의 강추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